서울 도심에는 노상에서 운영하는 포장마차들이 모여서 상권을 형성한 곳들도 있는데요. 임대료를 지급하는 건물 내 상인들은 이 포장마차들이 불법 영업이라며 불만을 내비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역 상권을 살리는 상생을 선택한 사례도 있습니다. 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종로 3가역 8번 출구와 연결된 도남문로 11길입니다. 낙원동 골목으로 불리는 이곳은 고깃집과 술집 등이 즐비한 먹자 골목입니다. 그런데 2008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디자인 거리 조성을 위해 종로 3가와 청계천 일대 노점을 도남문로로 이동시켜 영업을 허용했습니다. 서울시는 노점에 전기등을 지원했고 낙원동 포차 거리는 더 커졌습니다. 오랜 시간 노점과 상인의 갈등이 지속됐다. 지금은 노점 장비를 상인이 보관해 줍니다. 대신 노점 상인들은 공동체를 만들어 매년 도남문로 일대 물청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과 합법 영업 갈등 대신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점과 상인 모두 자구책을 만들어 상생하는 겁니다. 이 지역에 어떤 상생 발전을 위해서 그 틀을 하나 만드는 작업을 지금 꾸준히 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공청회 또 여러 가지 또 구청에서도 주관하는 어떤 그 시민들의 어떤 모니터링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지금 조금씩 뭐 3년 전보다는 훨씬 많이 발전된 상황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 골목 환경도 바꿨습니다. 낡고 오래된 좁은 골목에 벽화를 그려 맛집을 알리는 홍보 전략을 구상한 겁니다. 주민 공모 사업 아이디어로 선택된 벽화는 전문가와 대학생들의 자원봉사로 골목 상권에 새로운 옷을 입힌 겁니다. 전통 문양이지만 현대적으로 바꿔가는 이런 것들을 시도를 했고 또 사진을 찍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이 길을 가면서 감성과 아니 이런 곳에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게 너무 밝아졌다. 뭐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을 조금 그쪽에 컨셉을 좀 잡아봤고요. 유명 맛집들이 많다 보니까 대기 시간이 상당히 다 가게마다 길더라고요. 근데 회색 벽만 바라보고 있을 때보다 이렇게 밝고 상큼한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조금 더 이제 기분 좋게 네, 조금 더 맛있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즐거운 시간이 되시지 않을까. 음식점이나 노점 상인들도 낙원동 일대 야시장이라는 특화 거리 배경이 개선돼 만족해합니다. 분위기 엄청 좋죠. 제가 보더라도 얼마나 깨끗하고 좋아졌습니까, 골목이. 좀 너무 좋아요. 앞에 포장마차도 저희가 좀 자꾸 우리 같이 상인회에서 지금 모임을 갖고 있어요. 앞으로 더 발전하게 그럼 좀 노력을 하자고 좀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낙원동 상권을 해외 유명한 야시장 특화 거리처럼 만들기 위해 밤 8시부터 자정까지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점 상인들은 물청소 봉사를, 건물 임대 영업주는 알록달록 벽화를 만드는 등 종로 3가역 골목 상권은 상인들이 먼저 자구책을 만드는 상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